네. 일단부터 부탁드릴게요. 일단 이렇게 긴장감 있는 경기가 오랜만이어서 좀 나름 걱정도 하고 선수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는데 기분 좋게 승리해서 마감해가지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좀 오랜만에 이런 긴장감 있는 경기를 가졌잖아요. 꽤 오래 쉬었고 등판 한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준비했어요? 쉬는 기간 동안? 경기는 한번 나갔는데 이제 그 경기 나갈 때에도 시리즈 때 경기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좀 유지하려고 스스로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게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오늘 좀 점수차가 벌어졌다가 좁혀지면서 출격하게 됐잖아요. 좀 내심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었어요? 안 나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가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했을 것 같은데. 점수차가 크게 나와서 이기든 조금 뭐 타이트한 상태로 뭐 뒤지고 있을 때 나가든 첫 경기는 무조건 나가야 제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했고, 근데 운 좋게도 이렇게 앞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그 흐름대로 저는 그냥 열심히 던졌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첫 타자부터 3구 삼진을 잡으면서 직구로 승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. 좀 미리 좀 유광란 선수하고는 직구 위주로 가자 좀 약속된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그런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가진 않았고요. 개인적으로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기가 좀 오랜만이기도 해서 일단 처음에 좀 안타를 좀 맞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, 운 좋게도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시리즈 앞두고 나서 가장 또 이슈가 됐던 건 이제 이정우 선수와 이제 가족이 되면서 이제 맞대결이 좀 기대가 됐고 좀 관심이 모아졌잖아요. 이제 혹시 시리즈 앞두고 혹시 뭐 얘기 나눈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. 그런 얘기는 나누지 않았고, 그냥 계속 경기는 지켜보았으니까, 근데 인터뷰하고 있는 거 보면서 한마디 했던 게 너무 추운데 오래 서 있는 거 아니냐. 그 얘기만 하고. 근데 제 생각이지만 저랑 정호의 싸움이 아니라 LG랑 키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서로 그렇게 막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립 경기 하다가 잠실에서 포스트 시 오랜만에 이제 관중도 꽉 차서 했잖아요. 응원 열기가 엄청났는데 좀 선수들도 막 몸으로 느끼는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. 저희가 아쉽게도 중립구장에서 경기를 못했기 때문에, 예. 올해는 근데 한국 시리즈까지 간다고 하면은 본인의 홈 구장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레고 있고, 물론 중요한 건 다음 경기이지만 그런 생각들은 좀 흥분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오늘 팬들의 그 육성 응원 소리가 좀 연초 달랐잖아요. 그걸 좀 많이 느낀 것도 있었어요. 놀라웠습니다. 네. 3루 쪽까지 원정 응원석까지 우리 팬들이 많은 걸 보면서 힘을 많이 얻었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선수들이 다 같이 힘내서 이길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1차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내심 3연승으로 빨리 끝내고 이제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. 이제 그 역할도 해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각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경기도 그랬다시피 제가 승리의 일부분 중에 하나지 제가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 나가는 그런 선수들이 힘내줘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, 저는 그냥 내 역할에서 최고의 결과를 낸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케이.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